자, 오늘 먹을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일단 북엇국, 왜냐면 지금이 새벽 6시거든요. 북엇국이랑 얘는 쫄면, 물냉면, 육수, 얘는 계란말이, 얘는 떡볶이, 주먹밥, 반찬이고 얘는 계란후라이. 이렇게 야식집에서 시켰어요. 오늘은 제가 그 서울에 송년회, 그러니까 CJ ENM 송년회 갔다가 그 동대문 저 유로피안 옷 떼는 것 때문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오늘 방송을 좀 늦게 하네요. 자, 또 식전에 계란을 드셔야지 위보호. 소금 넣어주셨네. 소금간이 됐고 계란만, 계란 후라이. 뭐 얘는 간단한 계란말이, 얘는 고급스러운 계란말이. 여기 떡볶이에도 계란 들어있고요, 쫄면에도 계란 있고, 냉면에도 있고. 위보호하다가 배 차겄네 진짜. 여기는 고추냉이 보이시죠? 아, 겨자? 그냥 조금만 먹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근데 얘를 다 넣고, 아, 노른자가 아니라 그거 겨자예요, 겨자. 여기 쫄면에다가 여름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더 사각사각거려요. 그러니까 쫄면 비빌 때 편하게. 야, 중계방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저좀 그냥 천천히 편하게 먹을게요. 저 동대문 갔다 왔는데 동대문에선 이렇게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파리바게트 빵 그거 맛있죠? 아, CJ ENM에서 저 유튜브 관리해 주시는 거 하시니까 파트너 계약 CJ랑 해갖고 그냥 뭐 송년회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 파트별로 나눠갖고 이번 주 내내 하시거든요. 그냥 뭐 2015년도 뭐 계획 말씀하시고, 하나인별님 서포터 가입 스티커 50개로! 하나인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안심을 되게 요만한 걸 주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딱 이만했어요. 아니야, 얘보다 작았어. 진짜 이만했던 것 같아. 이만한 거. 광주요? 미나 아이님 2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그 JW 호텔 거기서 했거든요. 동대문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냉면에 식초를 따로 안 주셨네요. 괜찮아요. 얘는 육수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충분할 거예요. JW 메리어트 호텔 거기. 자, 님들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제가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이번 주에 기말고사 보는 대학생분들도 많은데 저희 학교는 조금 빨리 본 편이라서 먼저 끝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님들 되게 매너 있으면은 잘 봤냐고는 묻지 마요. 잘 봤겠어? 아, 유튜브 친구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동영상 이거는 조금 되게 크게 녹화하거든요. 화면 좀 크게. MJ님, 4개 고맙습니다. 그 크게 하는 건데, 지금 화질 어때요? 그러니까 전에 올린 것보다 지금 어떤지 유튜브 친구들 댓글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준비 끝. 와, 떡볶이. 비니 11개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에 버섯도 안 익히시고, 오늘은 떡볶이 떡이 없으셔갖고 이떡 알죠? 떡국떡 요걸로 하셨대요. 저 한밭대 경제학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저한테는 한 도가 넘치게 좋은 학교고 좋은 과인데, 저 때문에 괜히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어갖고, 저희 학교 과가. 아침에는 북엇국. 술은 안 먹었는데 괜히 속이 풀리는 맛. 보시면 막, 야, 지금 무밖에 안 보이, 보시면 밑에 북어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릴 때 북어랑 보거랑 헷갈렸던 분 계실 거야. 한두 분은. 저는 여기 야식집에서 시켰어요. 새벽 6시에 뭐 배달되는 데가 별로 없죠. 얘는 고급스러운 김말이. 봐봐, 얘는 고급진 김말이잖아요. 안에 보시면은 내용물이 조금 달라요. 되게 알차거든요. 그냥 말이. 근데 얘는 그냥 밑반찬. 차이 보이죠? 심지어 케첩도 안 뿌려줬어. 이게 일반 방송 보시는 분들, 퀵뷰 쏘신 분들의 차이? 유료템, 무료템, 중계방, 본방. 그 정도 차이죠, 뭐. 와, 근데 쫄면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쫄면이 색이, 아, 너무 많이 넣었나? 제가 얘를 너무 많이 넣었나요? 색이 너무 허여멀건해졌어. 이게 안 돼. 얘는 식초. 아, 이게 육수가 조금 약하네.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식초랑 얘는 뭐 비빔장. 식초가 이렇게 칼칼칼칼 나오는지. 얘는 비빔장. 아, 여기 괜찮아. 식초 많이 먹으면 몸 유연해지고 좋지 뭐. 좋을 거야. 식초 많이 먹어서 몸에 안 좋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입이 조금 안 좋겠지, 뭐. 입에서 조금, 이렇게 싫어할 텐데. 냉면 먹기가 두렵다. 냉면 오늘 먹지 말까요? 야, 다뤄주세요, 님! 백국에로 이 새벽부터 다뤄달라고! 아유, 어떻게 다뤄줄까? 백국에 고맙습니다! 다뤄주세요, 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 바지는 검은색 청바지?
확실히 맛있어. 벤츠 중공 축하라고 팬클럽 가입 5개로 고맙습니다. 야, 이 식초냉면 1박 2일에서 나오는 복불복이 아니라 그냥 제가 먹는 근데 저 싱거 먹으면 임신 맛있어. 나 생각보다 느꼈죠. 원래 한 3시면 올 줄 알았는데 어 진짜 딱이다. 와 근데 진짜 딱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은 뭐 신거를 좋아하게 되거나 조금 입맛이 변한다고 들었어요. 떡볶이가 오늘은 그 길다란 떡이 없어서 떡국떡으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이런 떡보다는 그 길다란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주먹밥은 손을 이렇게 주먹밥. 식기 홍광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어, 참치, 김, 양파, 깨. 당근? 이렇게. 아, 마요네즈만 들어가면 딱인데, 지금 마요네즈가 집 없어요. 아, 진짜 여기 딱 마요네즈만 넣어먹으면 참치맛 만나겠다. 근데 만약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같이 먹는 애가 이렇게 김말이 같은 밑반찬을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계란말이 미안해요. 김말이가 아니라 계란말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열받죠. 근데 저도 같이 먹을 때 만약에 저랑 같이 먹는 애가 이렇게 먹으면은 아 이렇게 먹는구나 더 먹을래? 하고 더 주문해주거나 그래요. 그쵸 저는 뭐 또 운동하러 이렇게 그리고 다음부터 밥 같이 안 먹죠. 아, 한 개씩은 먹어야지. 개숙기가 짜증나게.
오늘 메인 메뉴를 떡볶이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떡볶이보다 오늘은 쫄면이랑 냉면이 더 맛있어요. 아니요, 저 메뉴 시켜 먹는 거는 글쎄 모르겠네요. 아니면 디진다 돈가스 데려가겠지. 아,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오늘 떡볶이 떡이 없는데 떡볶이를 진짜 드시고 싶으시면은 예로밖에 안 된다고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안 될 뻔한데 해주신 거라서 저도 감사하죠. 어, 다 흐르네. 그러니까 밥이 조금 꼬든 밥인가 봐요. 어, 디진다 돈까스는 먹고 제가 소주 10병을 마신 기분이었어요. 뭐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까꿍이 10개 팬클럽 가입 까꿍 고맙습니다. 뭐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와,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진짜로 식은땀 나고 땀이 무릎에도, 그러니까 정강이에도 땀이 났어요. 정말로 정강이에. 그 사우나 가야지 땀샘 터지는 정강 있죠. 여기에 땀이 났어요. 야, 요리님 별풍선 111개. 요리님 이 또 새벽에 엄청 귀여운 1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유리님. 또 이런 새벽에 또 저런 귀여운 애를 고맙습니다. 예, 저 대전 살아요. BJ분들 서울 많이 사시더라고요. 전 대전. 어우, 시려. 이게 다 뜨끈뜨끈한 건데 얘가 막 차가워갖고 사투리를 한번 써달. 사투리 뭐 귀여? 애들 만났다 생각하고. 어, 귀여.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 연락할게. 이런 거? 기한이요? 뭐 이런 별거 없어요. 대전 사투리 뭐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했는디 이런 거냐 뭐 했단 말이요. 아, 이것도 죄송합니다. 어디 거지 이게? 네, 저 강원도 사투리 할 줄 알아요. 했단 말이야. 맛있단 말이야. 강원도 사투리. 뭐 강원도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위치마다 지역마다 했대래요.
맞아, 경상도는 아, 좀, 이걸로 다 이렇게 말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쫄면 그장더안 집어넣었으면은 아유 팀 아우라님 100개로 화끈하게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아우라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동대문에서 네 먹은 게 그냥 보충제? 그 산호랑 같이 갔거든요. 산호 떡볶이랑 튀김 먹을 때저 앞에서 그냥 말동무가 돼주고. 파이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지? 50 파이다. 이게 파이다지 뭐. 아니에요? 아. 수지다? 별로다? 오십파이자가 아니라 수지다. 아. 별로다? 진짜 대전뿐이에요. 네. 준산동, 은행동, 공동, 유성월평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시청 뭐이 정도면은 놀때 대충 다 쳐놨으니까 용운동 아니, 근데 딩동 하지 말, 링딩동 나와. 개새끼 링딩동 누구야? 야, 링딩동. 아프리카 친구들, 창의력은 정말 좋아. 오늘 제가 만난 분들이, 그 CJ, ENM 그쪽 분들은 되게 창의력으로 승부를 보시고, 또 그, 동대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성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짜 본인이 직접 뛰셔갖고, 진짜 죽은 데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요. 서울 갈 때마다 그런 건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자, 님들 동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오늘은 다 강퇴 드릴게요. 강퇴 되면 뭐 블랙은 아니라서 리방하고 뭐 하면은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강퇴 되니까 지금 순간부터 동 그만 예, 부탁드릴게요. 아유, 착한 친구들 말도 엄청 잘 들어. 이 맛에 방송한다니까. 시청자분들 되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의견 수렴을 잘 해주죠.
제가 이제 먹고 바로 잔 적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말 너무 피곤해갖고 그런 적 있고, 웬만하면은 뭐, 네, 오늘 동대문 갔다 왔죠. 근데 오늘 같은 날 그냥 운동해도 생각보다 안 춥더라고요. 아싸리 막 어중간하게 추운 날이 더 싫지. 그냥 오늘처럼 추우면은 별로. 뒤에 무드등은 저 블로그로 그거 공동 구매한 거라서 지금은 다 품절이고요. 저 눈썹 문신했는데 이거는 대전에 있는 거 시청역 쪽에 있는데 데이스파유라는 데서 25만원 주고 했어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 눈썹 문신한 지 일주일 됐나? 이거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마취를 안 하고 아픈 그 느낌은 눈썹 뽑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당일날 뭐 바로 짱구가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바디템이 뭐예요? 저는 집에 헬스기구 사놨어요. 저 헬스장 3개월 동안 다닐라고 했는데 안 다닐라고요. 집에서 하는 게 더 잘 돼요. 저 마취 안 했어요. 진짜 마취 안 한 거야. 이게 예전 거랑 조금 다른 거래요. 이제 그리고 제가 성형을 해서 이러면은 실패작이죠. 성형을 못하겠는 게 했는데도 욕먹을까봐. 벤치 성형 왜 함? 망했네? 개막? 그건 진짜 멘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이 상태에서 에이 뭐같이 생겼네, 에이 왜 뭐같이 생겼다 너는, 이런 게 낫지. 딱 성형하고 와서 님들 저 성형 잘 됐죠? 뭐임? 개망? 아 이러면은 진짜 방송 못해. 맞아,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 하면은 조금 더 잘생겨지려고 성형을 한 건데 에이 남자가 성형하면 꼴불견, 여자는 뭐 다 하면서. 근데 뭐 남자가 비비 정도와 비비에 뭐 선크림 정도는 괜찮은데 막 되게 아이라인 문신 심하게 하거나 그런 건 저도 아직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본인이 그거지 뭐. 저도 비비 발라요, 이제. 남잔 비비 발라도 욕먹어. 맞아, 아직도 그런게 조금은 없지 않아 있어요.
남자가 비비 바른다고 조금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들은 스킨, 로션, 뭐 에센스, 비비, 선크림, 파우더, 파운데이션, 아이라인, 문신, 눈썹, 아 문신 아니구나, 뭐 막 입술에 막 틴트 바르고 뭐 발라, 뭐 발라, 또 발라, 또 발라, 계속 발라 한 2시간. 너무 남자가 한다고 나쁘게 보진 말아줘요. 남자도 잘 보이고 싶지. 못생기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비비를 발라도 욕을 하고. 뭐 세상에 원빈 분들만 살아야 되나?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못생겨도 욕해? 성형해도 욕해? 왜 그래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성형을 해도 욕을 하고 못생겨도 욕을 하고? 아 순간 아우 오늘 떡볶이가 진짜 맛이 잘 안 됐네요. 맛없는 거 먹고 운동 안 할래요. 자, 님들 죄송하지만 떡볶이는 좀만 남길게요. 맛없는 거 먹고 이제 운동을 하느니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운동을 덜 하든가 그러고 싶어요. 아무튼 또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떡볶이가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뭔가 조금의 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떡볶이 보고 시켰다니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